마음도 싫어? 식빵한테 안녕하세요. 어? 그만해 이 새끼야! 야, 이 새끼가 좀 약간 그 비지 호박씨 가거나 그런 거 못 봤나? 나? 응. 난 진짜 난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 뭐. 이렇게 앞에서 욕하지 난 뒤에선 절대 어, 얘는 앞에서 말해. 난 앞에서 욕하지. 근데 인격주 욕은 했었죠. 걔네들 욕 먹어야지. 아, 맞아? 아, 근데 한 명 더 추가해야지. 누구? 내가 상렬이 욕했잖아. 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같이 안 했어! 지랄하지 마! 같이 안 했어! 지랄하지 마! 아, 근데 진짜 아, 형 미안한데 형 왜 이렇게 좁은데 내 옆으로 와있어. 상렬이 형 자리 옆에 많은데. 아, 네. 아, 나 앉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 아, 또 옆으로 가. 또 약간 또 빨간 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태극기 같긴 하네. 어린이 별풍선 100개 오야스. 안돼 형. 아 진짜 여기 개 좁아. 어, 형 미안한데 절로 가주면 안 돼? 아, 여기 좁아서 그런데. 여기 있을까? 어. 야 우리 2대2로 게임 할래. 아 우리 또 아, 어린이 또 100개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어린이 또 100개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진짜 고맙습니다. 방송 정말 꿀잼 되는 방법 아는데. 뭐? 우리 둘이 잠시 나갔다 올까? 장난이지. 진짜로. 드루비지. 아, 근데 나 그거, 나 그 영화 봤는데. 형, 그 영화 봤어? 뭐. 니들은 나가 있으라고! 씨발, 어. 니들이 이렇게. 아, 알겠어. 아, 왜 계속 때려, 근데, 나를. 좀 때리지 좀 마, 진짜. 이렇게 착한 동생을 왜 계속 이렇게, 때리는 거야, 진짜. 착한 동생? 남순이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내한테 좀 해봐. 또 비교한다 씨발. 내가 오늘 남순이 형 얼마나 깠는데 뭘? 아 진짜? 내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깠어. 아 그래? 그래. 가루가 됐어. 가루가 됐어. 나는 존나 이 새끼한테 삐진 게 세야랑 나랑 똑같은 드립치잖아. 그럼 세야 건 존나 웃어줘. 근데 내 거는 정색 빨고 이 새끼 갑자기 막 이지랄 존나 그래가지고. 니한테 안 그러지? 어, 얘는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하고는 방송 잘 안 하는 것 같아. 오늘도 옆에 딱 불렀다? 일단 나는 왜 부르나 싶었어. 근데 다 불렀는데 다 일단 깔 게 있어. 아, 오. 패턴이 있어. 고맥힘? 왜 같이 있나 아팠거든? 지가 드립치면 일단은 좋아. 맥힘 드립치잖아? 아, 하나는 싹 무시. 나한테도 그 지랄은 맥힘이 형이 드립치면 무시한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시해? 아니, 옛날에 많이 했지. 아, 요새는 안 하지. 그래. 아, 요새는 잘하니까 무시 안 하지. 응, 정말로 내가. 형도 내가 옛날에 무시했지, 지금 무시 안 하지. 나? 그래. 요즘엔 조금 나아졌어. 그래. 그거. 그래. 체육 대회 때 좀 느꼈어. 정말로, 그래. 그래서 너희 둘이 지금 몇 시간 되지? 방송? 나, 아, 우리 딱 12시간 됐다. 와, 얘 한 번도 안 쉬어. 12시간 텐션 미쳤어요, 진짜. 와, 나 이런 텐 처음 봤어. 근데 어제, 봉준이가 그 말하더라. 뭐? 남순이 형 가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어? 그러니까 요즘 너무 까여서 불쌍하다. 어 진짜 근데 이건 진심이야. 왜냐면 내가 형 저기 조금이라도 좀 도움 주고 싶었는데 진짜 존나 열심히 하겠다고 맨날 계속 말했었어 K 형한테. 진짜. 어 근데 오늘 열심히 하네.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제 좀 그 시청자분들이 좀 그 다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도움 될 수 있으면. 근데 진짜 중요한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품 몇 번 한 줄 알아? 15번 했어. 그거만 했어? 이제 곧 있으면 5번 더 하면 신기록 깨져. 아, 치킨 존나 좀 와, 지금 놀란 척하면서 하품한데? 하면서? 아니 근데 뭐야 이따 12, 어차피 12시 또 남았어. 그때는 이따 내가 올려봐야지. 아니 근데 둘 다 하나도 안 잤지? 나 30분, 나 1시간 잤냐? 근데 야, 원래 24시간에는 2시간 안 잤어. 노잠방이 국제로 아니야? 네가 지금 시간 방송을 논하냐? 어? 너 한 달에 60시간 방송할까 말까 하는. 아 얘도 한 적 있어. 애가 지금 시간 방송을 논해? 나 혼자서 24시간도 한 적 있고 48시간도 한 적 있어. 아 맞아? 아, 진짜? 어 그럼 잠 안 잤어 그때? 안 잤지. 나 24시간 때는 안 잤지. 아니, 미안한데 잠 좀 자고 재밌는 방송을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재밌는 방송 했어 나 24시간 동안 진짜. 뭐 했는데? 계속 합방. 우리 또 계속 합방 했어. 우리 오늘 게스트 11명. 아 진짜? 우와.
우리 게스트 진짜 11명. 아, 근데 서울은 이게 되네. 11명 게스트다. 가능하지. 아니, 지금부터 또 12시라도 11명도 가능하다. 서울이라서 되는 거잖아. 그래. 친구야. 아! 일로 와, 이 새끼야. 아니, 아니, 아니. 부러워하는 거야. 네 서울이 제일 바른 새끼야, 이 새끼야. 어, 맞아. 아, 너가 내가 이 새끼 때문에라도 안 오고 싶어, 진짜. 너가 잘 새끼 말하니까. 어, 정말로 그렇지. 진짜. 아, 서울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근데 진짜 아. 오늘 잘되긴 잘 돼. 왜냐면 새로운 그림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형,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시간 방송 이렇게 하면은 재밌고 이러면은 상렬이 형이랑 둘이서 시간 방송 하면 안 돼? 여기야? 아, 전화 왔어? 어, 전화 왔어. 누가? 어? 누가 전화 왔는데? 와, 요즘 갤럭시 봐봐. 아무 느낌 없이 전화 와버리네. 아, 이거. 아, 하면 하지. 하면 하지.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밥 먹고 그거 하고 싶다. 우리 둘이 먹고, 저기 둘이 먹고, 내기 같은 거.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아, 내가 아까, 내가 하고 싶다는 게 뭐야. 돼지 들 때 멸치 팀 해가지고 게임 하고 싶다고. 수빈이 굳이 와야 돼? 이미 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수빈은 가고 우리끼리 놀자. 아, 난 너희 만나니까 재밌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둘이서 만나긴 그런데 우리 둘이 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면은 그 그림이 재밌긴 하지. 그래, 뭐 볼링이나 아니면 뭐. 물을 수 없지. 아, 그럼 이런 말 해도 되나? 수빈이는 내가 알아서 잘 다독여서 돌려보낼게. 지나니까. 아, 장난이고 수빈이 온다고 했는데 됐다. 어. 아, 그래, 아, 잠깐. 불침번을 쓰는 건데 굳이 그래 막 뭐 불침번을 쓸 필요는 없잖아. 같이 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럼 시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도. 어, 그래도 되지. 되지요. 어, 그런가? 그래. 그렇지. 야, 밑에 그 뭐야? 네 동생 기다리고 있지. 누구? 아니, 안 기다리고 있는데, 뭐, 나 데리고 오라고 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날이 있으니까. 어. 오. 아니야, 타고 가. 이게 나아. 형은 갈 때, 저기 뭐냐, 택시 타고 가는 거, 그렇게. 아니, 내가 데려다 주면 되지. 뭘? 내가 데려다 주면 되지. 누굴? 수빈이를? 너희 집에. 진짜? 어, 그렇게 해도 되고. 수빈이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수빈 전화해봐, 형. 그러면. 나 수빈이 폰번호를 몰라. 서울 남캔들은 딱 한입만 하나씩 있는 거야? 어, 그러게. 나도 하나 살까? 아니, 부여 사람도 없잖아. 그건 맞겠네. 태울 사람도 없잖아. 나도 산이랑 하나 살까? 진짜. 너는 다마스여도 다 태워. 그건 맞지. 그치. 아니, 볼링은 좀 그러면 야구 치러 갔던데. 아, 야구 지금 오시지. 아침 7시. 나 야구 한번 칠라 했어. 아침 7시에 야구 치자고? 맞아? 스크린이 형. 어, 안 일어난다? 어? 일단 전화해. 어, 왜? 전화 안 받지? 어? 모르지. 전화 오겠지. 만약 안 일어나도 이건 봐줄 수 있지. 이건 봐줄 수 있지. 스크린 골프 치는 사람들. 야, 근데 너희 골프, 아니, 우리 다 골프 못 치니까 그 못 치는 것도 재밌겠지. 아, 스크린 골프 말고, 탐구 아니면, 아, 볼링은 노잼. 타코 노잼? 어, 맞아. 그럼 뭐가 좋아? 일단 그리고 골프 노잼. 어, 골프 노잼. 야구가 낫지. 야구? 야구인데 그나마 야구가 낫겠지? 야구는 야구만 하지. 야, 볼링은 친다면 볼링도 괜찮지. 그냥 너가 못하는 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골프도 칠 줄 알고. 아니, 에버라지 몇이야 볼링? 너 자꾸 나한테 발렸잖아. 아, 그거 이제 발렸어. 발린 거 아니고 내 어? 에버라지 몇인데? 볼링. 에버라지? 에버라지. 에버리지 나 100. 뭐야? 100 치는데 뭘 잘 친대? 내가. 근데 나 그냥 제대로 흑자로 굴리면 똑같아 우리. 내가 성렬로 막하면 되겠네. 그래. 그래. 2대1로 먹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근데 볼링 보는 게 노잼이라고 하는데 볼링 이러면 단판 재밌어. 단판 하면 또 두 판 하자 그럴 걸. 이렇게 하자. 아니야, 단판 좋아. 이렇게 하죠. 뭐 어떤 거? 다음에 이렇게 2대2로 먹지.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이잖아. 이쪽 부산이고 한 번 더 방송을 해. 그때 할 때 니네가 와. 한 번 더. 굳이? 4시 앞방 하자. 어? 굳이? 아니면은 뭐 별풍방 하던가. 어, 수빈 왔다 연락. 어, 전화 오빠는. 어, 여보세요? 네, 오빠. 어, 이제 왔어? 아, 지금 일어났어.
아이고. 아니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야. 아, 지금 일어났어, 수빈아? 아, 아, 어떡해.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아, 더 자. 어? 아니, 왜, 아니, 왜냐면, 저기, 그 뭐냐, 지금 일어나면 늦잖아. 어떡한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너무 갑질해, 진짜로. 그래. 이건 아니지. 어, 어 있어.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그래. 장원동 광을 하고 있어. 그래. 어떡한담? 아니, 저기, 그 뭐냐, 중요한 거는, 너 저기, 그, 우리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건데, 너무 그거 했어. 우리가 너무 갑질했어. 왜냐면 8시부터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맞잖아. 아이고. 너 저기, 그 뭐냐, 너도 솔직히 말해서 더 자는 게 좋잖아. 아니 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됐어? 아이고. 어, 아 그러면 됐어. 더 자. 아니 자는 게 사람이 중요하지 진짜로. 어떡해 정말로. 아니 감동이지? 딱 말해. 네 그렇긴 한데 아니, 그래 아니 그 오빠한테 항상 고마워해 진짜. 나 항상 너무 고맙죠. 그래 진짜로. 나 너 저기 뭐냐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그랬는데. 어 잠 더 자. 아 진짜요? 그래. 푹 자. 됐어? 오늘 좀 마지막 좀 피곤해 보이긴 한다. 아, 아 진짜 피곤해 보이네. 아, 아, 왔다, 왔다. 저거 딱 먹고 보니까. 근데, 아, 감동했어? 근데 이게 존나 답답하긴 하다. 뭘? 채팅창 느린 거. 이거 신기해졌어. 아, 아, 괜찮아. 뭐, 그걸 딱 하면 되지. 피곤해 했는데, 맞지? 잘했어? 맞지? 어, 딱 전화해가지고 딱 잘 됐어. 아니, 그러면, 저기, 그 뭐냐, 미담 일단 하나 얻었고, 어, 그 다음에. 막내 보냈지? 막내 보냈, 애초에 보냈어. 아, 맞다. 아, 카드. 아, 아, 맞네. 어, 이걸로 써야 되는데? 어, 내 걸로 해줬어. 아, 내 거, 내가 줬잖아. 어, 내 카드 줘, 내 카드 줘. 아, 어, 아니야. 줘. 뭐야? 진짜. 내가 그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형이 그거 도와주는 건데. 아, 나 카드 안 넣었어. 맞아? 아니, 아니 빨리 정해 뭐 할 거야 빨리. 아니 왜 그 얼마나 샀으면 당연하게 자기가 계산한다잖아. 난 단 한 번도 여기서 계산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아 왜 또 너가 도와주는 건데 너가 살려고 그래. 난 단 한 번도 여기서 계산을 해본 적 그리고 배달원을 본 적도 없어.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냐 내가 밥을 안 가거든. 아니 그 뒤에도 얘기해야지. 뭐 네가 밥 치운 적도 없잖아. 아 맞네. 그건 당연해서. 어 맞아. 왜? 싫어? 어? 싫어? 나도 내가 싫다. 뭐 어떡하겠냐? 아, 어떡하겠냐? 올라가는데 태생이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아, 저 근데 저 지금 너무 급한 돈이라 카드를 못 들고 왔어요. 아, 내가 계산하기로 했잖아. 뭐 작동 말이야. 아니, 뭐가 좋겠어? 내기. 근데 스크린 야구가 솔직히 말해서 7시에 해, 형들? 형들 강남에 24시간 스크린 야구 있지 않아? 24시간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뭐 컴퓨터로 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거 없지. 배그 하겠다. 아, 배그는 말고 진짜. 생각보다 배그 계속 올라가네? 배그 말고. 배그 아니야? 그러면은 저기 그 뭐냐, 볼링 24시간 괜찮나? 근데 또 볼링 24시간에 또 락볼링장은 또 그래, 맞지? 아니, 1층 2층 나눠져 있어, 강남에다. 어, 그래? 스타볼링장. 스타가 되고, 뭐, 아무데나. 와, 씨. 아니면 좀 조용한 데 가고 싶으면 한남동으로 넘어가야 되고. 와, 아니, 당근이 갔는데, 당근 노잼이. 야구 아니면 볼링 가자.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맞지? 근데 당신 볼링 잘 치는 척 하면서 스핀 넣잖아. 근데 못 치잖아. 되겠어? 아이씨, 너희 야, 돼지 둘이 일자로 굴리자 그냥, 일자로 굴리면 할만해. 나 근데 당구 엄청 잘, 아니 그 볼링 엄청 잘 치는데 괜찮겠어? 아이씨 벌칙 센 거 한다 그러면? 아, 해. 나도 그냥 나 이상한 스피드 안 넣고 그냥 일자로 치는 거. 오케이, 알겠어. 돼지도 안 넣고 야구 저기 그 뭐냐 진짜 지성님 이런 말씀 드리고 왔는데 야구 24시간 좀 찾아주세요. 어, 있는지 야구 없으세요? 야구 하는 거야? 야구 없으면 볼링 가게. 와 이거 오지게 잘 시켰다. 보자.
아, 국밥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국밥이 제일 맛있지. 그럼 뭐가 맛있냐? 아, 진짜 안 그렇냐, 형? 얘도 근데 투덜기가 좀 심하네. 맞지? 오, 진짜. 근데 미안한데 형이 제일 심한데? 나 안 그래. 자, 이거 여기다. 아무튼 네가 오메킴 맞춰주는 것처럼 봉준이 옆에서 3일만 맞춰주잖아? 봉준이를? 어. 그럼 너 진짜 그냥 봉준이가 쌩깔걸? 지금도 쌩깔판이야. 고마워. 맞아? 그거 어디 숟가락 여기. 난 봉준이랑 친한데 항상 생각하는 게 봉준이 방금 망했을 때 느꼈어. 왜? 그래야지 진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너? 아 너 버릴 거 아니야. 살짝 한 늦잖아 너. 뭔데 이거? 이거 깨. 아 어, 나중에 넣을게. 깨. 나중에. 들깨가루 들깨가루 멜칭이 안 나오는구나. 이 새끼가 망해야지. 아 살짝 나. 아 그럼 내가 망했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네 옆에? 응. 아 진짜로. BJ 중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 우리 아빠가 나온다고 갑자기? 아니 BJ 중에서. BJ 중에서. 전에. 철구 말고 또. 나. 너? 응. 넌 제일 빨리 떠날 것 같은데? 진짜 호닥 하고 떠날 것 같은데 바로? 너. 아 진짜로. 아 근데 케이가 주변 사람들 잘해. 너 버릴 사람은 알아. 누구? 일반따로 버릴 사람. 누구? 김기우. 난 걔 이미 버렸는데. 근데 걔 요즘 방송하냐? 아니 걔 그 지새끼 잡던데? 아, 맞어. 걔들은 지새끼 잡던데?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좀 시겁다. 저것을 넣어. 바대기를. 바대기 다 넣었어. 바대기 다 넣었는데 지금. 새우 그걸 넣어. 새우젓. 여기 있잖아 공화. 새우젓 다 넣었다고. 어? 한 통을 다 넣었다고? 아 이거 있구나. 그냥 뒤져라 뒤져 그거. 아니 형 근데 저기 이거 쫓아봐봐. 무서워. 아니 근데 오늘 은지랑은 어떻게 됐는데? 너 오늘 선택 안 했다며. 아 근데 와 이 새끼가 그 돈값 왔을 때 갔는데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걔 나도 멤버 아니 다 그냥 내가 그거 할 줄 알았어? 뽀뽀할 줄 알았어? 당연하지. 모든 시청자들이 그냥 다 그거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로. 난 해명 어떻게 했는지 아냐? 뭐 아 근데 너 그 와중에 또 해명했어? 해명으로 존나 지랄했어 사람들이. 아니 나 오늘 뭐 밥 먹으려고 하면 해명하라 그러고 뭐 밥 다 먹고 이제 내일 방송 하려고 그러면 또 해명하라 그러고. 아 형들 볼링 좀 약간 똑같은 그림이긴 아, 해도 할게요, 여러분.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7시니까 형님들 볼링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딱 간판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봐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형님들. 왜냐면 저기 그 뭐냐 내기할 게 그거밖에 없네. 아 오늘 저기 그 뭐냐 그래서 맥킴이 형 해명했어. 어떻게 해명했는데? 어제 맥킴이 연애 상담했잖아. 그 마지막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맥킴아 네가 은지가 진짜 좋으면 우결, 진결, 족가라 그래. 몰래 만나라. 뒤에서 몰래 만나라? 그니까 남캠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치. 근데 그래서 형은 누구 만나는데? 그래서 형은 누구 만나는데? 난 안 만나. 아 맞아? 그래서 넌 누구 만나는데? 몰라요. 몰라요. 여기 빨간 단대기도 있네.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형 입맛이 안 맞았네. 아 진짜 잘먹겠습니다. 좀 빡세? 입맛이 안 맞아? 아니 좀 싱거워. 맞지 형 싱겁지? 그래. 나도 싱거워. 아 진짜? 이게 모든 수육. 맹숭맹숭하죠. 아 이거 넣어 형. 이거 다 대기. 아 새우. 아 새우젓을 완전히 그냥 다 넣어버려. 좀 짜게 먹었나 보네. 아. 아니 짜게 먹는 게 아니라 싱거운데 나만 싱겁나? 좀 싱거웠어. 맞지? 형은 안 싱거워? 나 이제 괜찮은데? 그래? 아니 소금 좀 줄까? 아니 저기 새우젓 있네. 새우젓도 먹는데 새우젓 국밥에 뭐 새똥 넣냐? 아니 그게 싱거워. 존나 싱거워. 진짜? 아 근데 나 원래 상렬이 형이랑 안 부르잖아. 뚜리 형이랑 부르잖아. 근데 오늘 계속 상렬이랑 부르니까 왜 연보성이 상렬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네. 아 진짜? 오감 개또라이급이네 진짜. 와 진짜 깜짝. 상렬 모니라 했거든. 아, 형, 응? 얘도 불러도 되니? 응, 불러도 돼. 상관없어.
아, 넌 그때 부르지 마. 왜? 어? 넌 안 친하잖아. 야, 마실 거 갖다 줄까? 사이다 콜라 뭐? 나는 콜라. 콜라. 야, 물 줘, 물. 너 콜라 좀 못 마셔? 백김이 콜라, 그리고 봉준이 물, 그리고 상렬이 콜라. 아! 어, 콜라, 콜라, 콜라. 형, 큰일 났다. 형, 쌩깠다, 이제. 친한, 안 친한 사람이 물으면 안 돼. 그건 안 돼. 맞지? 아예 드립이지. 어? 밥 안 넘어가? 맞아? 아예 드립이지. 너네 둘이 광렬 듀오라는데. 어, 방 또 개뿌라이크. 그러니까. 어. 광렬이? 야, 무슨 일이야? 광렬이 뭐냐? 아니, 왜 저는 광이에요. 저도 캐 할래요. 아, 우리 그것도 있어. 그 뭐야, 우리 딱 화해한 날 무슨 팬픽 같은 게 올라왔거든? 근데 광남, 뭐지? 나 들었는데. 뭐 어떤 거? 광남 2인조 해가지고. 아니 근데 강렬이가 좋네. 어. 강렬이 잘 되네. 강렬이 좋네. 강렬이 좋아. 아 그리고 오늘 또 그 어건 개떠할 거 하나 있었는데 뭐였더라? 강렬 뭐? 강렬 뭐? 강렬 말고 또 있었어. 부전에 뭐 하나 있으니까. 아이고 먹어. 아 여기 근데 순댓국 맛있다. 잘하네. 어 그러게. 서울도 맛있네 순댓국. 그래 맛있다니까. 부산 순댓국보다 서울 순댓국 훨씬 맛있어. 부산은 돼지국밥 이런 거고, 서울은 순댓국이 맛있네. 그래. 어, 순댓국 맛있어. 아, 근데 오늘 내가 상렬슈 하고 왔거든? 응. 상렬슈 좋더라. 어, 아, 진짜? 아, 상렬슈 계속 좋아. 그 중에 누가 마음에 들었는데? 어? 아이, 뭐 누가 마음에 들고 뭐 있어. 아니, 누구랑 또 교감이 잘 됐냐고. 셀리, 가을. 아, 근데. 셀리 몸매 개오지던데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나 그 정도 꿈인 줄 몰랐어. 근데 셀리 그게 살이 좀 찐 거다. 아 진짜? 원래 더 좋아? 응. 근데 나는 그 대기실에 있는데 옷 갈아입고 거울 보잖아. 이렇게 막 보시더라고. 근데 내가 뒤에 있는 걸 까먹었나 봐. 아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흐뭇하더라고. 넌 나 뒤에 있어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니 그냥 아니 봤어, 인사를 했어. 근데 옷 갈아입고 또 들어와서 까먹었나 봐. 내가 아 진짜로? 그러니까 막 네가 뒤에 있는데 속옷 정리했다. 아 속옷 정리한 건 아닌데 막 거울에 이렇게 막 보이나 보잖아 이렇게. 360도로 봤지 나는. 아휴 이 새끼 언제 정신 차리냐. 그러고 씨발 은지랑 저기 그 뭐냐 우교대학교 갔다 왔나. 진짜 나 네가 불렀잖아. 아 근데 존나 아 나도 근데 나중에 성렬씨 한번 불러줘. 아, 성렬씨 오셨더라. 우리 둘이 불러줘. 은지랑 해? 응, 아니 우리 둘이 불러주고 다른 옆에 두명 불러줘. 우리가 저기 엄청 잘해볼게. 아 진짜. 아 근데 형 미안한데 얘도 속으로 하고 싶다는데 얘도 불러주면 안 돼? 아 안 되구나. 안 친했어. 아 근데 막 친해 그지 않았어? 어? 어? 아 그거 친한 척한 거 아, 그렇구나. 아 그럼 형 저기 상렬 또 나가고 싶은 마음 없어? 어? 아 난 부른 거 아니지. 난 남준이가 불렀지.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 아 진짜? 진짜로? 근데 태희야 응? 안 부른 거 아니네? 어? 형 카톡 왔어. 누군데? 헤어지자는데? 잠깐만이야! 아씨! 아 근데 친한 거 아니지? 친해 보이는데? 친해. 그렇지. 근데 맛있다. 먹은 뭐 뭔가 싱거운 느낌이야. 어, 나 안 싱거워. 하나도 안 싱거워. 나는. 이상한 거 같아. 넌 싱거움 이상하지? 새우젓 새콤 먹는데. 어느 정도 많이 넣어. 그냥 하나 넣어. 니랑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언급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서 뭐 언급 안 할게. 근데 미안한데 나도 싫어하는데? 아 그래? 나랑 뭐가 있어? 싫으면 너가 싫어. 너 진짜 언급 타입 안 좋은가? 아 난 뭐 여태면 분명 아 한 명은 알겠다.
아 하지 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지는 하지 말래. 쓰레기 같은. 왜냐면 아유님은 상관없는데 다른 분은 언급을 하지 말라 했어. 그래서 언급 안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언급하고 정지당할게. 정지당해 그러면. 그래. 아니 사실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 친하거든 근데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하이 하이 그래 언급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안 할 수 없지 그럼 아이님은 아이님은 풀 생각 있다? 아, 다 하지 말라 하면 그거 안 하면 안 하면 아이님은 어 아이님은 뭐 언제든지 뭐. 기회 되면? 응 신경 쓰지 형이 다음 주에 친해지길 바래 계속 하고 있거든 응? 친해지기를 바래. 그럼 너랑 아연이 부를게. 그러면 나도 불러도 돼? 누구? 너랑 이 사람? 진짜 친해지길 바래. 가짜로 친해지길 바래가 아니라 진짜로 친해지길 바래. 광대리한테 왜 그래? 잠깐만 소금 있다 소금. 아, 알 주신 거? 뭐 소태를 먹어야 돼. 난 가짜 올게. 진짜 싱거워? 뭘 사는 거 같아. 난 지금 새우젓 좀 남는 거. 난 지금 작아가지고 저 이거 먹고 있는데. 새우젓으로 다 해결되나? 새우젓 넣어줘서 이렇게 됐어. 됐어. 어, 왜? 새우젓 좀 넣었어. 있어가지고. 뭐 싱거움 이거 넣어. 오, 강렬이들. 아, 왜, 애꼬! 야, 진짜. 아, 근데 내가 형, 진짜 솔직히 말해서 형보다 두 살 빠른데 맨날 이렇게 까칠까칠거려서 진짜 미안해. 아니야. 응?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응. 난 더 까칠까칠거릴게. 응. 난 지금 그냥 더 족같은 게 뭔지 알아? 뭐. 니가 말하면서 밥알이 지금 음식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가고 있거든. 아, 이게 얘 거야? 쌈장에도 들어가 있지. 여기도 들어가 있지. 아, 애벌레야, 씨. 아, 근데, 아, 상렬이 형 이런 거 좋아해. 맞지? 응. 봐봐. 그럼 이거 떠서 먹어요, 줘봐. 응, 먹, 자, 상 봐봐요, 니. 자, 봐봐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해, 너희? 오늘, 응. 그, 11시에. 상렬이 형 야구 하나도 모르는데, 야구 중계하고. 아침 11시? 어, 그 다음에, 동료 가가지고, 어, 옷 사게. 동료가 그렇게 감전도 느낀단다며. 그래. 공개 그런 거. 그래. TV에 자주 나오잖아. 맞아. 서울에도 감전도 느낀다는 데가 많네. 아, 이 새끼 진짜 씨. 아니야. 아니, 막 말하길래, 말한 건데 왜 그래. 아, 11시 여러분들 유현진 중계 오지게 갈게요. 근데 형 진짜 이런 말 하는데 옆에서 중계하는데 막 저기 그 뭐냐. 막 병살 됐는데 병살이 무슨 뜻인지 그럴 거면 그냥 자는 게 나아. 잘 거. 어, 아 병살 몰라? 알아 병살 다. 어 안 해. 어. 어 유연지 선발이라서. 아. 아 근데 이 강렬이들은 근데 좀 문제점이 있어. 스포츠에 대해서 아예 몰라. 진짜 진심. 너도 몰라. 아 맞다 강렬아. 그거 있어. 아, 강렬아, 근데 동시에, 둘 다 쳐다보네. 동시에 쳐다보잖아. 와, 둘 다 이제 인정한 거지, 강렬이랑. 아, 근데 강렬이들.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 형, 내가 뉴스 보자 했잖아. 근데 김정은 나왔는데, 저게 김정은이야? 이랬잖아. 근데 상렬이도, 저게 김정은이야? 이러던데? 진짜 아닌가? 어. 나 그랬어. 김정은이야? 하고 나서, 어? 한국 말씀, 나만 말씀해? 이랬어. 어? 아니, 나만 말씀해? 안 했어. 어? 쟤 왜 한국 말 써? 이랬어. 난 나만 말씀이야. 한국말 쓰고 한국말 쓰냐고 그랬잖아. 나만 말을 못했어. 근데 네네 막 이렇게 쓸 줄 알았거든. 신기하던데. 근데 강원은 여기서 누워서 하는 말이 제가 김정은이야? 이렇게 하고 어 난 보는 줄 알았어. 10분 뒤에 보니까 코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 나도 김정은이다. 김정은 맞지? 이랬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헷갈렸냐면 김일성이랑 김정은이랑 헷갈렸어. 김일성이랑 김일성은? 아니 형 갔어. 그러니까 그게 헷갈렸다고. 먼저 가신 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니. 김일성은 형 김정은보다 더 그 김정은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어. 그게 헷갈렸다고. 어 김일성이랑 헷갈렸다고? 어. 오 아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한 거네. 광렬했네 둘 다.
기술성? 할아버지하고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잖아 형님들. 김정일 아버지가 김일성인 거잖아. 내가 김정은이라 했어? 왜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게 김일성이 나 훈련소에서 그거 뭐냐 죽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말했어. 아니 왜 여러분들 알죠? 그걸 모르겠어요. 야 그래서 네가 돼야 된다는 거 됐냐 그거? 뭐? 아 비핵화? 비핵화? 핵 안 맞는데. 핵 안 맞는데? 왜 누가 그러는데? 비핵화 했어. 했어. 아, 비핵화가 됐대?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문서로 받았냐? 아니야. 비핵화는 아니야. 맞죠, 형님들? 예. 네. 비핵화 했다는데? 아니, 나 모르겠다. 저기 뭐냐, 종전선언 했는데 비핵화는 안 됐어. 종전선언?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야? 그때 그것도 그거 뭐냐, 그냥 저기 뭐냐, 문제 뭐더라? 아니, 그, 아니, 잠시만, 갑자기 헷갈리네.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 뭐 종전선언을 한 것도 제대로 아닐걸? 맞죠, 형님들? 협상하는 거죠? 했다던데, 네이버에? 나 종전선언도 안 했어. 그니까, 서약을 했는지, 그, 지금 모를걸? 그니까, 좀 그거였어. 얘기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니까, 무드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다. 그니까,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 이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거 말할 때 김정은 말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랑 그 다음에 비핵화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럼 뭐 얘기해도 그냥 식사하러 오신 거야? 뭐야 식사하러 와. 아, 우리 말을 하지 말자. 아 진짜 씨 뭘 식사. 너도 모르잖아. 아니 모르는데 이제 강렬이보단 잘 알지. 왜 이렇게 유식한 척 하냐? 아니, 너 아까 꼬박 잘 챙겨 보던데? 옆에서? 나 방송 준비하는데 옆에서 막 이러면서 막 봐. 나한테도 나 드라마 존나 보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화를 존나 내는 거고. 아 진짜? 정상회담 봐야 된다고. 아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일인데 챙겨 봐야지.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했어. 애국자네. 통일 관해서 네가 얘기한 거 얘기해도 돼? 뭐? 통일됐으면 좋겠다. 아 진짜? 왜? 하지마. 하지마.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하지마. 아 근데 나 여기까지 들었는데 나는 뭔지 알아. 북한 여자에 관한 거지. 개새끼야. 아니야. 뭔 소리야.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안 들어도 알 것 같았어. 아 근데 상렬이 형은 통일됐으면 좋지 않아? 평양에서 약혼할 거 아니야, 형은? 맞지? 그래. 통일됐으면 좋겠는 거 아니야? 일반 따로 가지. 평양에서도 그런 거 뭐야. 상렬쇼 같은 거 하면 환장 나겠네. 근데 거기 상렬쇼부터 하면 안 돼. 아, 아니, 그래? 근데 우리, 아니, 근데 우리 이 얘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못할 것 같아. 밥 먹고 있는데, 씨발, 햄 맞을 수도 있어. 그래, 우리 형제들 할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둘 다 축구 모르고 그 다음 둘 다 스포츠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아니 하는 건 좋아해. 아 진짜? 형 풋살 너희 팀이 했잖아. 아니 상렬이 형은 하는 건 좋아해? 어? 축구? 둘 다 운동 아예 축구는 좋아하는데 축구는 별로 안 좋아. 아 그럼 스포츠 중에서 뭐 좋아해? 아 그래 뭐 좋아하는데? 근데 2대2 축구도 존나 재밌겠다. 2대2 축구? 응. 2대2 정도는 존나 빡세. 하면 하는데 존나 빡세. 아니 스포츠 뭐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방송에서 얘기 못하죠. 아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응. 너도잖아. 못하지. 아 배드민턴도 좋은데. 배드민턴 좋지. 근데 배드민턴 칠 때가 없다고. 그럼 배드민턴 아니야. 잘한다고? 어. 우리 집 배드민턴 잘해. 우리 집 앞에 그 코트 있어. 똥바지 여기 있네.
배틀 나 배틀부터 할 줄 알아. 잘해. 아니 근데 저기 뭐냐 야외에서 배드민턴 재미없어. 실내에서요. 뭐든 하자 일단. 아니 서울이니까 또 다 가능하잖아 맞지? 가능하지. 서울이니까. 그때 장난 짜. 응? 그때 짜. 그래 내가 말했잖아. 어 근데 형들이 형 잘 먹네? 아까는 저기 뭐냐 피자를 저기 우거우거 하품하면서 한 네 조각 먹더니 이번에 그러고 형 잘 먹네. 먹는 잘 먹네. K도 다 먹었어? 응. 아 K 형 원래 잘 먹는데 상렬이 형은 못 먹거든. 볼링 갈 거야? 볼링 가면 볼링공 챙겨야 되는데. 진짜? 볼링공 있어? 볼링공 챙겨. 마이크 있어, 있다고? 있어. 아, 나 진짜 난 버렸어. 아, 진짜로? 나 버렸어. 야, 형도 있었어? 얘랑 한때 치고 다녔었어. 아, 그때는 친했었어? 그때는 남순이가 방송을 잘 안 할 때. 아니야. 아니야, 하고도. 아, 진짜. 잘 되고. 아니, 저기 그. 내가 아니지. 잘 되고지. 가끔 치고 다녔지. 아니 그러면 저기 뭐냐 좀 약간 그거 같네. 연예계 그 김수현 그 이용기처럼 김수현 자주 다닐 때. 아 보았어? 응. 볼링장에서? 아 진짜로? 오. 아 그러고도 갔구나. 아. 그 옛날에도 아 옛날엔 안 쳤어. 아 옛날도 갔지 뭐. 아 완전 옛날. 완전 옛날. 어 근데 형 이런 말 해도 돼? 옛날 멤버가 아 그치 이런 말 해도 돼. 뭐 방금 상렬이 형한테 입말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 좀 약간 어. 그만해. 아, 근데 나만 느낄 거 아닐까? 시청자도 다 느꼈어. 그럼 갈까? 지금? 여기 그 뭐냐 24시간 볼링 하는 데가 있어? 있지. 많지. 아, 많지 아니야 입지 스타. 어 진짜 24시간 볼링장 있어? 있대. 여기가 서울인가? 아! 새끼 진짜 씨! 아니 왜? 아 없잖아 감전동에 24시간. 아 근데 이 사람은 서울 오면 더 잘 되는 거 맞아 맞지? 아니야. 왜? 서울 혼자 올 바에는 안 오는 게 낫고 그리고 너랑 같이 오면 무조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잘 되지. 맞아? 아이 뭐 나한테 네 옆자리가 존나 커. 봉준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지. 너 철구 대기방 했을 때랑 비슷한 개념이지 뭐. 근데 그때보다 얘가 더 방송 잘하는 것 같아. 아 그치 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난 진짜로. 나 그때 공구리 형보다 방송 못했어. 진심이야. 공구리 형은 잘하는 쪽인데. 너 개찐따였어 그때? 너 씨찐따였어. 진짜로. 나 아무 말도 못했어. 정말로. 철구 형 그때는 이제 똥이라는 개념도 없었어. 지금은 막 이렇게 철구 형 방송한 막 그랬었잖아. 그때는 이제 나랑만 합동 방송 안 했기 때문에 내 방에만 다 왔었는데 그걸 내가 못했어. 막 이렇게 억울로 받고 이런 걸. 어 진짜? 죄송해요 죄송하고 방송할게요 방송했어. 맨날 그랬어 나. 또 아 그때 내가 만약에 철구 똥바지였으면 아 더 잘 됐겠다?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철구 형 팬들한테 매장당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와꾸니까 갈구면서 재밌게 놀았지. 타격감 또라이급이잖아, 봉준이도. 가자. 나 요즘 누구까지 해명한지 알아? 누구? 가성원까지 해명하고 있어. 아, 이제 해명의 폭이 좀 넓어졌구나. 가성원까지 해명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팀은 우리 둘이 부상팀 대 선수. 볼링은 혹시 쉴 거야? 벌칙은 뭘로? 아, 다들 정하자. 어, 가면 어, 출발하고 아, 일단 마이크 좀 치워. 아, 안 치워도 돼, 안 치워도 돼. 좀 담아줘. 아니야. 어차피 얘가 와서 치워야 돼. 아니야. 아, 그럼 우리 그거 하자. 다이얼보에서 한 명이 치우기. 다 같이 빨리 치우잖아. 빨리 가자. 아, 시키고 싶어서.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잠깐만. 한 번에 담아. 너는 왜 웃고 안 치워. 여기가 감전동인 줄 알아, 임마? 여긴 서울이야. 안 치워. 아하하 징글징글하네.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아 잘 먹었어. 아 근데 져가지고 좀 타격 크네. 어 난 그냥 저기 그 뭐냐 카드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이거 54시간 딱 끝날 때쯤에 그래서 터지겠지. 응? 그거 바람 있잖아 솔직히. 인정하지? 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약간 12시간 D가 더 중요하잖아. 24시간은 끝마무리가 중요해. 아, 그렇지. 근데 헬라기에는 하지 말자, 절대. 막 나는 24시간 방송 끝에 헬라더라, 진짜. 헬라더? 어. 아, 16시간, 18시간까지 막 칭찬 받다가. 그때 우리 감자송 때도 헬라썼어? 아니, 너 그때는 아니지. 나 혼자 할 때. 꼭 시간 방송하면은 꼭 끝에 헬라. 꼭 끝에 시청자가 싸우고. 와, 나 그때. 뭐가 좀 뭐가 그 약간 트라우마 있어. 와, KS를 72시간 그 다 잘해놓고서 마지막 30분 나왔을 때 민심 죽었어. 어, 아까도 약간 그런 거 있다니까? 알지, 형. 와, 낙곱새사건. 어, 와, 그때 민심 젖었었어. 그때만 생각하면. 와. 어, 설마 마이볼 챙기는 거? 어, 야, 진짜? 이겼네. 와, 아니, 설마 이것도 껴 아대 같은 거? 진나 장난 아니지. 진짜? 야, 너, 야, 그 저거 파운드 몇이야? 15인가? 15? 야, 한 번, 너, 저 제 걸로 한 번 번갈아 칠 수 있을라나? 아, 야, 줘보고 안 되면은. 안 되겠다. 아, 우리는 기본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 우린 베이직으로 승부하자. 아, 진짜 씨. 웃음도 안 나오네. 웃음도 안 나와. 우리가 보여주자. 아니, 마이크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더 빨리 가야 돼? 이 정도 빨리. 어떻게 쉬어? 어떻게? 마이볼로 해가지고. 뭐? 근데 나 여러분 저 컨디션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할 땐 잘하는데 못할 때 엄청 못해서. 아, 저도 14까지 14로 쳤었는데 하도 안 치다 보면 팔에 무리 가지. 14로 쳤었어요. 안돼. 저기 그거야. 최근에 알베겨 본 적은 있어? 어, 나 최근에 볼링 한번 쳤다. 알베겼어. 어, 뭐 볼링 쳤었어? 미안한데 너는 진짜 근육은 내가 너보다 많어. 아,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우리 밸런스 좀 잘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너 잘하고 나 잘 못하고 우리가 중간. 아, 중간? 아, 그것도 그 우리 가봐야지. 아, 근데 형이 잘 쳐야 돼, 진짜. 벌써 존나 센 거 하게. 알았어. 아, 일단 정하고 가, 그러면. 아, 가면서 정해. 어차피 잘하고 하니까. 맞아. 어. 근데 형, 좀 약간 기억만 하는 건데. 형, 기억 상실증 있어? 왜? 아니, 아까 전에 차 타고 가면서 정하자 했는데, 방금은. 지금 정하자! 이러고 있고. 내가 붕어야. 어. 내가 붕어야. 3초 까먹어. 야, 3초 까먹을랬네. 까먹었을 때 별로 붕어. 했던 말 잘 기억 못 해. 다 됐어? 가자, 형. 근데, 현우야, 방송 한번 터지지 마. 근데 저기 그 대기에 나 잡아줄 사람 있어. 와, 이게 좋네. 근데 형은 그거야. 화질 바꿔야지. 안 돼요? 렛츠고! 화질. 아, 한번 어차피 한번 일반 화질로 바꿔줘야 되지. 그렇지. 아, 형. 아, 근데 내가 너무 야, 그래서 그러는데. 담배 한 대 펴도 돼? 남순이 형한테 현우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나도 그럼 같이. 다 담배 피고 가세요, 형. 아, 왜. 아, 다 담배 피고 가. 니꺼 하나만 해도 돼? 형이랑 상렬이랑 팀이야. 아, 형도 피고 와, 빨리. 피고 왔잖아. 아, 피고 왔어? 아, 근데 저기 그 뭐냐. 담배 끊어, 진짜로. 전자담배 샀다. 아씨!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 다 보면은 전자담배 피면서 저기 그 뭐냐. 전자담배 뭐 액상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냥 담배 피고 그러더만. 그냥 둘 다 피는 거더만, 진짜로. 나 너 솔직히 뭐 시킬 건지 알아? 뭐? 라면 먹기 시킬 거야. 지랄하지 마. 왜 지랄이야? 아, 씨. 너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지? 아, 나 말할게, 그러면. 뭐? 난 상렬이랑 너 24시간 시킬게. 너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지? 나 싹 털. 모든. 모든 털? 응. 그럼 나 말했다. 뭐? 상렬이랑이랑 24시간. 케이랑 만약에 24시간 하잖아? 저 새끼 나랑? 30명 부를걸? 뭐 BJ들? 한 명 진짜 부를 수 있다. 30명 부를 수도 있어, 진짜. 나 저 잠 안 와요. 네, 저는... 진짜 30명 이상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포스터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그 막 역캠 대전 이런 거 해가지고 왕중왕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라고 그러면 확 좀 방송 안 되신 분보다 한 30명 올 것 같고 우리 갖고 섭외해가지고 존나 막 하면 50명 올 것 같아. 아니 근데 형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BJ가 저기 그 뭐냐 생일날 12시간 방송해가지고 게스트 한 11명인가 불렀대. 그래가지고 배송수 엄청 많이 받았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새끼는 여자 게스트 없으면 방송 못하는 거지. 아! 그래? 그게 상관 너 지금 광렬이 얘기하는 거야? 광렬이? 내가 왜 계속 앉아?
알아? 네. 너 그때 풍선 터질 때 진짜 한타 와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얼마나 하지?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진짜 한숨만 푹푹 쉬었어. 형, 그 카니발 타고 갈 거지? 어, 카니발. 야, 나 지갑 안 챙겼는데 챙겨야 되냐? 아, 있어. 아, 어차피 이쁜 건 나와도 챙겨. 어, 나도 있어. 지금 방송한 거 친구나, 애초에, 아싸리? 아, 어. 저기 그 뭐냐, 말하고. 아, 형님들, 저기 그 뭐냐, 이거 엘리베이터 때문에 잠시 대기사, 대기하면 나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어. 아, 엘리베이터 오면은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어, 지금 말했어요. 지금 친구.